예, 최신 기출 문제 2013년 1회 정보 처리 기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그림은 10개의 데이터 A10에 대하여 오름차순으로 버블 정렬해주는 알고리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버블 정렬에 대해서 아시면 이 문제를 푸실 수 있는데 특이한 점이 밑에 처리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교환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 변수 플래그를 사용해서 종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버블 정렬에 대해서 잠깐 복습을 해볼까요? 버블 정렬은 지금 같은 경우에 10개 원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10개 원소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원소 수직으로 쌓여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 세 번째 원소, 마지막에 열 번째 원소가 있을 경우에 자 버블 정렬 어떻게 합니까? 맨 밑에 한 쌍부터 비교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비교해서 오름차순인 경우는 이제 큰 수가 위로 올라오도록 하는 거죠. 비교해서 큰 수가 위로 올라오도록 하고, 자, 이번에는 두 번째하고 세 번째를 비교하죠. 그래서 큰 수가 세 번째 올라오도록 하고, 세 번째, 네 번째 비교해서 큰 수가 네 번째 올라오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제일 큰 수가 열 번째 원소에 올라오게 됩니다. 자, 이 경우는 아홉 번만 비교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열 번째 원소를 뺀 나머지 아홉 개에 대해서 정렬하면 되는데 똑같은 방법을 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비교해서 두 번째에 큰 게 오고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비교해서 세 번째에 큰 게 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 가장 큰 게 이번에는 아홉 번째 오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는 여덟 번째 오고 일곱 번째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큰 게 마치 거품이 위로 올라오듯이 뽀글뽀글 올라와서 맨 위에부터 차곡차곡차곡 쌓인다고 해서 버블 정렬이죠. 자, 이 경우에 플래그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앞 단계에서 뽀글뽀글 올라오는 그 거품의 단계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해석할까요? 없었다면 이미 정렬이 끝난 거죠. 그 경우에 끝까지 이렇게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경우에 플래그를 둬서 이 플래그 값이 변화가 있으면 앞에서 정렬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속 추가로 반복을 해야 되지만 플래그 값이 변하지 않았다면 보통 이제 0을 두죠. 여전히 0이라면 더 이상 정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 이제 몇 가지 제가 설명한 데서 착안을 해서 밑에 플로우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 equal 10이죠. 자, 배열 변수의 개수 10개를 n으로 잡았고요. i equal 0이라고 되어 있죠. 자, 0부터 시작해서 잠깐 밑에 보시면 i는 i 플러스 1. 자, 이게 i라는 게 반복하는 숫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 반복하는 숫자고 요 바깥쪽에 짝을 이루고 있는 부분을 내려와서 보면은 자, i는 n-1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자, n이 아까 10이었죠. 이건 9죠. 9.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9 이상이면 이란 뜻이 되겠죠. 9 이상이면 9번까지 반복을 했다면 하고 되어 있죠. 했다면 끝나면 되는 거고요. 반복이 안 됐다면 어떻게 합니까? 원래의 버블 정렬은 9번이 될 때까지 반복하는 거죠. 반복합니다. 반복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플래그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 때문인지 처음에 플래그를 0으로 뒀는데 안에서 플래그가 바뀌거나 바뀌지 않을 수 있죠. 만약에 바뀌지 않았다면 플래그가 여전히 0이라면 정렬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끝내면 됩니다. 자, 이거 아시겠습니까? 자, 플래그 0, 플래그 0. 처음에 0을 세팅했는데 여전히 0이면 그냥 끝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는 0부터 시작해서 i는 i 플러스 1. 그래서 어디까지 반복하면 하냐면 아홉 번 단계까지 10개 원소이기 때문에 아홉 번까지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i는 이제 반복의 횟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 2, 3, 4 이렇게 변하게 되겠죠. 자, 안쪽에 와 보면 j가 있습니다. j는 0부터 시작해서 j는 원번호 1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i는 0, i는 i 플러스 이런 것처럼 j는 0, 보통 j는 j 플러스 1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밑에 보면 AJ하고 원번호 2하고 비교하죠. AJ가 더 크냐. 대개 이는 여기 나오는 부분들은 밑에 보면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밑에 보실까요? 템프는 AJ가 되고 원번호 3이 있고 AJ 플러스 1에 다시 템프가 들어가죠. 자, 이 부분은 전형적인 스와핑
그 처리 과정입니다. 교환하는 거죠. AJ와 AJ 플러스의 값을 서로 맞바꾸는 겁니다. temp라는 임시 변수를 써서 먼저 AJ 값을 temp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요 AJ에다가 AJ 플러스 1을 집어넣고, AJ 플러스 1에다가 원래의 temp 값을 집어넣는 거죠. 따라서 원본의 3에는 AJ에다가 AJ 플러스 1을 집어넣는 값이, 그런 표현이 나와야 되겠죠? 여기 11번이네요. AJ는 AJ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여기 4는, 자, 이렇게 변환을 했다는 이야기는, 교환했다는 이야기는, 아직 정렬이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앞에서 플래그를 0으로 세팅했던 것을 여기서는 플래그를 1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죠? 1이나 2나 다른 숫자를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 와서 플래그 값이 여전히 0이냐 아니면 바뀌었느냐 가지고, 바뀌었으면 계속해야 되고요. 바뀌지 않았으면 끝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원번호 4에는 요 값이 되겠네요. 플래그에다가 1이라고 새로 세팅하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 AJ하고 J 플러스 1을 스와핑했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은 AJ가 AJ 플러스 1보다 크냐. 자, 밑에 있는 것이 크면 거품이 올라오는 거죠. 따라서 원본 위에는 AJ 플러스 1이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 원본 1에는 J는 J 플러스 1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떤 거는 n-1 이상이냐? 사실 여기 오타입니다. n-1이 아니고 n-i입니다. 바깥쪽에서 i가 돌고 있고 그 i보다 i가 증가하면서 요 값이 하나씩 주는 거죠. 이게 뭘까요? 첫 단계에서는 9번 비교를 했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8번 비교했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7번 비교했고, 점점 줄죠. 그것처럼 n-i, 그래서 i가 처음에 1이니까 10-1, 그래서 첫 번째는 9번 이상이냐, 뭐가 9번 이상이냐는 걸까요? 요 J 값이, 비교하는 J 값이 그런 거죠. 그래서 J는, 그래서 5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J가 됩니다. J가 N-I 이상이면, 이상이면 이제 그 다음 바깥에 루프를 돌게 되고요. N-I보다 더 작으면 아직 끝낼 게더 있죠. 따라서 안에 루프를 안에 반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상의 것을 보면, 되게 요 i가 초기변수 0이 주어지면 i는 i 플러스 1, j가 0이 주어지면 j는 j 플러스 1 이렇게 주어진다는 걸볼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이것들의 짝을 밑에서 이렇게 보시면 대략적으로 어떤 눈치인지를 채를 수가 있습니다. 바깥쪽은 반복하는 부분이고, 안쪽은 그 반복 안에서 또다시 이웃한국끼리 비교하는 루프라고 보실 수 있고요. 여기는 스와핑하는 부분들, 스와핑하기 전에 원소끼리 비교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번엔 플래그를 사용했기 때문에 플래그가 0인 부분, 플래그가 바뀌는 부분, 그다음에 다시 플래그가 0인지 아닌지 점검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맨 바깥쪽에서는 전부 이 반복이 9번 반복이 되죠. 그래서 n-1번 반복이 되고, 각각의 반복에 대해서 내부에서는 n-i번씩 비교하는 부분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